HST라는 이 운동법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운동법은요 지금 뭐 이분할 운동법이 굉장히 유명하고 핫하죠. 운동법은 진짜 유행이에요. 그만큼 우리 몸에게는 어떠한 특정한 뭐 특별한 답은 없어요. 물론 기준점은 있는데, 그래서 이 HST 같은 경우에도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정말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이제 뭐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나올 정도로 좀 유명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유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써본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NFL에서도 지금 SHT를 계속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을 떠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운동법이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일단은 전신 운동에 기초한 것이고요, 굉장히 빠른 수준의 과부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식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처음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에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운동을 이제 몸에 적합시켜서 몸을 다시 이제 올라오게 하는 것들, 뭐 근비대라든지 운동 능력이라든지. 두 번째, 운동 선수들. 한 가지, 근력이 한 가지에 담그지 않고, 뭐 파워 운동에 담그지 않고, 뭐 근비대에 담그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가져서 수행 능력이 좋아지실 분들. 특히 미축구에는 이 HST가 기본입니다. 무게, 횟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걸 0%라고 하면요, 90% 그 다음에 100%가 될 건데, 말 그대로 무게가 적으면 적을수록 횟수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무게가 높으면 높을수록 횟수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간을 나누자면 지금 이쪽 구간이죠. 60%보다 좀 안 되는 구간이 바로 인듀런스 근지구력 구간이고, 한 요 정도까지는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서 근비대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집중하세요. 65% 정도부터 시작해서 60, 70, 80, 한 요 정도까지만 되겠네요. 뭐 애매하게 잡을게요. 여기까지는 파워 운동, 순발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근비대 구간과 파워 운동, 즉 순발력 운동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 스트렝스 구간이 이쪽 구간이죠. 네, 80%나 85% 이상으로 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다 그대로 쉬프트하면서 운동하는 게 바로 HST예요. 근지구력도 운동할 거고요, 근비대도 운동할 거고요, 파워 운동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 근력 운동도 전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정도, 두 달 정도 하게 되면 우리 몸 자체가 빠르게 근지구력과 근비대와 순발력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네, 몸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려버리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로예요. 보시면 스트렝스는 80에서 100%, 뭐 파워는 70에서 100%, 여기 좀 높게 잡았어요. 하이퍼트로피는 뭐 60에서 80, 인듀런스는 40에서 60, 어느 정도의 틀은 잡아놨죠.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세트는 1세트나 5세트 해야 되고, 아시고 있으신 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2분에서 5분, 대개는 3분으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듀레이션은 이제 지속 시간인데, 그걸 빼고 나서 스피드예요. 스피드, 즉 수축 속도예요. 이 수축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순발력 운동하시는 분들 당연해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느리게 어떻게 올립니까? 근데 빠르게 올리더라도 그게 느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속도로 들어 올리긴 하나, 실질적인 속도는 한 50%나 아니면 좀 더 느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파워 운동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르게 올려야 돼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속도랑 내가 직접적으로 수축한 속도는 거의 100%. 그러니까 순발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올리는 거야. 이게 지금 파워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에서 아까 지금 근비대 구간이랑 근비대 운동 파워 구간이랑 이렇게 지금 겹치지 않나요? 이거죠.
금비대 구간과 파워 구간이 이렇게 겹치지 않나요? 이 구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겠지만 이 구간이 바로 수축 속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같은 퍼센티지, 같은 무게로 하더라도 금비대는 좀 느리게 하시면 되고 파워 운동은 좀 더 빠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느리게 되면 횟수가 줄어들어요. 좀 더 적당한 무게를 좀 여러분들이 좀 타협하시면 되고, 근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템포만 잡아주시면 돼요. 너무 빠르게 하는 건 개수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건 개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지구력을 기르려면 좀 느리게 좀 템포가 좋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잡아주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텀이거든요. 맨 아래 엑셀사이즈 보이시죠? 이제 운동들. 운동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하기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사이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HST 운동, 13-7 운동을 할 건데,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가 나와요. 15-15도 있고요. 뭐 12-8-5도 있고요. 15-12-8-5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옆에서 보면 이제 몇 주가 이루어질 것이냐. 뭐 6주 할 수 있는 거고 5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8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다 떠나서 그냥 다 8주 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나 스페시픽한 거. 너무나 특정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건 넘겨 뛰시고. 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요. 이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왼쪽은 이 숫자가 대체 무슨 뜻이지? 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start percentage랑 end percentage만 보면 돼요. 몇 퍼센트로 시작하고 몇 퍼센트로 끝났느냐? 단 두 달 안에. 나는 원활함을 높이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함을 높이고 싶다. 템포가 좋게. 그럼 이쪽만 보면 돼요. 맨 마지막 거. 그 초창기 시작한 것보다 112%나 114%나 108%나 이렇게. 오케이? 아니다. 나는 근데 근지구력 좀 하고 싶다. 그럼 퍼센티지가 낮은 것부터 하면 돼요. 48%? 뭐 49%.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더, 나는 한 가지만 집중하고 싶다. 뭐, 나는 금비대 운동하고 싶다. 여기 H라고 써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H. 금비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이건 86개 들어가 있네. 얘는 66개 들어가 있네. 61개 들어가 있네. 그럼 난 이것만 고르면 돼요. 이것만 바로 고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순발력 운동하고 싶다. P. 순발력 운동 많이 들어간 그것만 보면 돼요. 77 많이 들어가 있네요. 77. 오케이. 나는 근력 운동 하고 싶다. 근력 운동 많이 들어간 거 고르면 돼요. 뭐 44, 46. 오케이. 그럼 오른쪽은 뭐 나중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자, 킬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냐, 파운드를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들 정하시면 돼요. 뭐 대개 이제 미국에서는 파운드를 할 거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킬로그램을 할 거죠. 킬로그램 놓으세요. 오케이? 자, 우리 몸무게 재는 거예요. Enter your body weight. 내 몸무게가 제가 제 걸로 해볼게요. 80kg를 집어넣습니다. 자, Do you want to have three training sessions? 아니면 4개 갖고 싶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운동할 거냐, 4일 운동할 거냐? 저는 3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4일 느끼는 약간 좀 애매해요. 오케이? 근데 2분할로 넣으실 분들은 4로 하시면 되는데 2분할로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해요. 근데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 3회 할 수 있는 전신운동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웜업 웨이트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빼내도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저는 이제 파워운동 하고 싶어요. 갑자기. 그럼 77개를 고를 거잖아요. 77개 쭉 가보세요. 65% 시작하고 97% 끝나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65, 97. 65% 넣고 97%로 넣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파워 그러니까 많은 순발력이 많은 운동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스타트 퍼센티지랑 끝나는 퍼센티지를 이 안쪽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말고 다 뛰어넘고요. 웜업 세트 다 뛰어넘으시면 돼요. 웜업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스쿼트 쓰세요. 스쿼트. 만약에 한국말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쓰시면 자동으로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사이클도 가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써 있거든요.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쿼시가 써있죠? 여기 위에.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뭐 고르시든 영어 하시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영어로 할게요. 스쿼트하고 뭐 분류는 렉으로 할 거냐 체스 암으로 할 거냐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스쿼트 넣고 레그 플렉스 넣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싶은 대로 넣으시면 돼요. 대개 운동은 2세트 정도로 하기 때문에 10개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 혹은 15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15개 정도만 넣으시면 나중에 알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스쿼트랑 데드리프트가 없네. 데드리프트 넣을게요. 이거는 전신이지만 이제 렉으로 일단 분류를 할게요. 렉스로. 오케이. 이거는 당연히 풀이죠. 푸시죠. 자, 이 데드리프트를 제가 넣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이제 집중하시면 돼요. 자, 스쿼트. 낮은 무게로 몇 개 하냐? 이 뜻이에요. 낮은 무게로 몇 개 하냐? 예를 들어서 저는 스쿼트 같은 거 100kg로 한 20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보세요. 발을 빼야 돼요. 발을 빼면 80으로 해야 되는구나. 바가 이제 아래쪽에 있으니까 발을 빼면은 190이죠. 190을 하나 할 수 있다. 넣으세요. 그럼 얘네들이 오른쪽에 알아서 수정해줘서 몇 퍼센트에 몇을 해야 되고 가장 이상적인 근비대 운동이 뭐가 되느냐 딱 얘네들이 설명해줘요. 레그 프레스 똑같아요.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뭐야 기계로 하잖아요. 그럼 기계는 보시면 바 무게가 없어요. 바 무게를 어떻게 빼느냐? 여기서 프리웨이트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바 무게가 있다? 바 무게가 있다 하면은 바벨로 바꾸시고, 덤벨이라면 덤벨로 놓으시고, 덤벨은 막 2.7 정도 좀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프리웨이트라는 건 프리웨이트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그래 하시고, 뭐 이거 여러분들 바꾸시고 다 바꾸세요. 이렇게. 딥스 같은 경우도 프리웨이트라 프리웨이트를 하셔야지 바벨로 놓으시면 얘가 20kg를 추가시키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프리웨이트로 다 하시고 알아서 다 적으세요. 바꾸시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신 운동인데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동시에 넣게 되면 척추기립근이라든지 좀 부상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빡세거든요. 첫 주? 첫 주랑 첫 번째 두 주가?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격일로 만들 수 있게 알아서 해줘요. 오케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걸 고치시면 돼요. Alternative on even session. 그러니까 뭐 격일로 할 거냐 라고 얘기 나와요. 그럼 이걸 yes 라고 하시면 돼요. yes yes. 데드리프트는 뭐라 그래요? 데드리프트는 no 라고 하면 되죠. no. 하나는 yes 가 돼야죠. 왜냐면 두 격일로 할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이클로 돌아가면요 보세요. 이 지금 왼쪽 잘 안 보시죠? 이 왼쪽 첫 번째 첫날 워크아웃 먼데이 날 목요일 날 갑자기 검은색 칠해진 게 있어요. 이거는 하루 빼란 얘기예요. 이 날은 즉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겹치지 않게 되죠.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오히려 데드리프트를 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것들 있잖아요. 데드리프트나 뭐 스쿼트 혹은 숄더 프레스랑 밀리터리 프레스 이거를 yes or no로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두 개 전부 다 집어넣으시는데 하루에 할 거랑 그 다음날 할 거랑 좀 구분하시려면 yes or no 비슷한 것들끼리 뭐 밀리터리 프레스랑 숄더 프레스 스쿼트랑 뭐 데드리프트 뭐 벤치 프레스랑 덤벨 프레스 이런 것들 좀 yes or no로 하시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날 65%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세트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트를 11개하고 두 번째 세트를 9개라 총합이 20개다. 이 오른쪽에 이게 큰 가로는요 뭐냐면 최고로 할 수 있는 횟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네가 만약에 이거를 랩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최고 횟수를 13회 정도까지만 해라. 즉 13.7로 하든지 11.9로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원래는 13.7로 잡혀야 되는데 여긴 11.9로 잡혔어요. 왜냐면 제가 프로그래머를 저렇게 잘 안 넣기 때문에 11.9로 바꿨네요. 총 20개를 해라 해서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그 이튿날은 10.10으로 바뀌죠. 점점 얘들이 알아서 퍼센트를 올려줘서 무게를 해줘요. 여기 무게는 다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난 이것도 10.10이고 다 두 번째 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주이죠. 두 번째 주 위2 이때는 992로 바꿨네요. 992 이때는 992고 어떤 거는 875가 보이고요. 뭐 알아서 바꿔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템포죠. 템포는 안 알려줘요. 근데 템포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지구력도 뭐 템포 있게 하고 근지구력은 하이퍼트래피 그러니까 근비대는 좀 느리게 해도 되고 좀 또 빠르게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여기 영어로 써있어요. H 근비대입니다. E는
근지구력, H는 근비대, P는 순발력, S는 근력이에요. 넘어가시다 보면 이 템포를 이 0에 맞추시면 돼요. 근데 여기 HP 있죠? 좀 축속도를 빠르게 하시면 돼요. HP가 나오면. 나오다가 좀 조율하시고 사이클 2로 가볼게요. 사이클 2도 이제 뭐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SP로 나오죠. 이건 완전 빠르게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무기가 좀 높아갔어요. 얼마큼? 80%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빠르게 수축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다가 사이클 C로 올라가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오오오오 많이 보셨죠? 이제 근력으로 넘어간 거예요. 무기 자체가 지금 85%? 80%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근력 자체를 5로 더 잡았고요. 나중에 사이클 마지막까지 가보시면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2-2-1-1-1-1 하라고 하든지 혹은 뭐 하나하나하나 하라든지 해서 점점 이제 클로징이 잡힙니다. 오케이?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 맨 오른쪽 가보시면 랩 맥스 칼큘레이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상적인 근비대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라이터 랩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벤치프레스 60을요 20kg 정도 할 수 있었고 원하려면 못 정했어요. 못 정했는데 한 100kg로 한 다섯 개 정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원RM은 한 110 정도 된다. 오케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정하시면. 예를 들어서 나 원RM 정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무서워서 못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최고로 무겁게 든 횟수도 있을 거고 적게 했던 횟수도 있을 거고 그것만 적으시면 제대로 나오고 이제 근비대 최적화된 거는 여기 73kg로 15번 정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훈련을 너무 좀 빡세게 해왔다. 난 이게 총 세트 수가 20개라는 게 너무 좀 적다 하시는 분, 욕심이 나시는 분, 저는 뭐 추천 안 해드려요. 이 지금 사이클 넘버 원 있잖아요. 맨 아래 그 맨 위쪽에 보시면 퍼스널이라고 있어요. 이건 얘네들이 스스로 정해준 건데 난 좀 더 하고 싶다 가면은 하이 발륨으로 하시든가 혹은 랩스를 좀 나는 좀 횟수를 늘리고 싶어요. 랩스를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좀 나는 발륨수를 좀 어느 정도 중간 놓고 싶다. 미디엄 발륨 놓으시고 대개는 퍼스널을 놓으시면 되고 좀 욕심 나시는 분은 하이 랩스나 하이 발륨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트 수가 이렇게 바뀌죠. 4세트로 하되 7764로 해라. 7764로 해라. 점점 해가지고 총 24개 한 4개 정도가 늘었네요. 이렇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돼요. 운동가지 수가 대개는 2세트로 잡히잖아요. 2세트로 잡히기 때문에 하루에 10개 정도는 잡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이제 분할할 거면 11개로 해둬야지. 왜냐면 지금 하얀색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아홉 개 정도 좋은 거예요. 열 개는 좀 솔직히 좀 빡세고 이 하얀색 월크아웃이 한 여덟 개 정도 있으면 좋아요. 여덟 개. 왜냐면 나중에 세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하기에 진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진짜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여덟 개 한 열 개 이 정도만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